먼저 일반 동사 그동안 얘기했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는 일반 동사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뭐도 설명한다 그랬냐면 이것도 설명한다 했죠. 현재 시제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왜이 부분이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도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다시 7분 딱밤 7대 하다시 2를 사용하는데 원래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비동사 말고 하다시라면 여보세요? 예,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하다시라면 하다시 속에 뭐나 뭐가 들어있다고 그동안 배웠습니까? 도나 버즈나 그렇죠. 디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있는 건안 하냐면 디드가 들어있는 건안 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시제라는 파트 할때 그때 미래 시제랑 과거 시제를 할 겁니다. 미래 시제랑 과거 시제. 아, 그럼 비 동사도 그러면 현재 시제 했나요? 비 동사 현재 시제 우리가 배운 적 있나요? 비 동사의 현재 시제 배운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자, 우리가 챕터 1 제목이 뭐였어?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였죠. 거기에서 챕터 1에서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할때 비동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 배웠습니까? was랑 were가 있다는 거 배웠는데 그때 was랑 were 나오는 거본적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할때 그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중에서 무슨 시제를 다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때 was, were를 안한 거고요. 그럼 was, were는 언제 나올까요? 마찬가지 시제 파트에서 미래 시제랑 과거 시제 할때 다룰 겁니다. 마찬가지 did가 들어있는 건 규칙 변화하는 친구들은 이런 녀석이 있고 규칙 변화하는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 visit visited, visited. 동사 뒤에 ed나 또는 끝에 e가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d를 붙여서 과거 시제, 그 다음 입장 바뀐 어떤 시 쓰면 되는데 이거 말고 did가 들어갔을 때 go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went가 되죠. go, went, gone. 이렇게 되는 애들.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 이러면서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 시제 파트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제를 다룬다. 됐습니까? 자, 딱밤 9대, 7대, 9대. 다음 문장에서 일반 동사를 골라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냐면, 끊어읽기 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1번, we love each other네요. 누가 다? we lov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밑줄 그을 녀석은 뭐? love에다가 밑줄 그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위에다 밑줄 그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2, 3, 4는 전부 다 우리가 다 끊어읽기 하고 나서 살펴보겠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째 녀석 쓰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두 번째니까 전부 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라는 뜻들이 들어있겠죠. 1번 같은 경우에 뭐 한다가 보입니까? 사랑한다가 보이죠. 2번, I speak English and Chinese가 보이네요. 누가 다? I speak.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또는 무슨 언어가 뭐였더라? What languag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은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랑구아지 한 다음에 do you speak 이렇게 하면 되고 what language do you speak의 뜻은 뭐다? 어떤 언어를 무슨 언어를 너는 사용하니 이란 뜻이고 language의 뜻은 뭐다? 언어 랑구아지처럼 생겼네요. language language what language do you speak? I speak English and Chinese. 그렇다면 2번 문제에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어디?
speak. speak의 뜻이 말하다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말하다. 근데 speak 말고 또 있지 않나? talk도 있고 또. 어, talk도 말하다고 또. 어, 또 say도 말하다고. 또. 또. tell도 말하다고. 왜 I tell English and Chinese는 안 하는 걸까? 왜 I say English and Chinese는 안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speak를 쓰고 어떨 때 say를 쓰고 어떨 때 talk를 쓰고 어떨 때 tell을 쓰는지는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를 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누가다? They ne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필요로 한다. 무엇을 필요로 한대요? 새 집을. 그들은 새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꺼야 될 부분은 어디? need의 뜻이 뭐니까? 필요로 하다. need는 명사로서는 필요, 동사로서는 필요하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뭐뭐 하다를 찾아서 밑줄 그라고 했고 땅콩에서 누가 말고 다 부분에 밑줄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a new 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they need? 됐습니까? What do they need? 걔들 뭐 필요해? They need a new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누가? My sister and I가 다 hav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줄 거야 될 부분은 뭐? have죠. 그래서 my sister and I의 뜻은 나의 누이와 나니까 만 길어봤자 위죠. 언제쯤 될까요? 나의 누이와 나 다시 말해 그들입니까? 우리입니까? 너희들입니까? We have breakfast. have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 어울립니까? 뒤에 breakfast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먹다란 뜻이 어울리겠죠. breakfast의 뜻이 뭐니까? 아침 식사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have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eat. My sister and I eat breakfast. 나의 누이와 나는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됐습니까? 점심 식사 lunch. 저녁 식사 dinner.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중1이면 breakfast, lunch,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사랑하다, 말하다, 필요로 한다, 먹는다 라는 하다시들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 쓰는데 한 번만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오케이. 영어로 합시다. 누가 다? I re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comic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나는 읽는다. 무엇을? 만화책을. 됐습니까? comic book. 만화책이죠. 나는 만화책 읽어요. I read comic books. 됐습니까? comic book. 만화책.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더? we d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ur homework.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뭐라 했더라? 얼마나 자주?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자주 숙제한대요? 매일매일 숙제한대죠.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청룡이?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숙제를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We do. 우리는 한다. What? Our homework를. 얼마나 자주? Every day. 우리 매일매일 우리들의 숙제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You teach what? You teach what? Math. Where? At a middle school. 무슨 a middle school이야?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Mat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희 당신은 뭐 한다?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데? 수학을. 어디서 가르치는데? 중학교에서. 당신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So you are a math teacher.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래다 듣고 아,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제니 앤 세미 워치 한다. What? Movies. How often? Every weekend. 그래서 제니와 샘은 뭐 한다? 본다. 뭘 보는데? 영화들을 본대요. 얼마나 자주 본대? 주말마다.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weekend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On weekends. 주말마다. On weekends. Every weekend. 주말마다라는 표현 두 가지. Every weekend, on weekends.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They watch movies every weekend.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이렇게 둘을 꺼내면 되죠.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They watch movies every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My brothers가 play 한다. What? Computer games. How? Together. 어떻게 play 한대요? 함께 같이 한대요? 무엇을 play 한대요? 오케이, 누가 play 한대요? My brothers가 한대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 들어있어? do 여기에 뭐 들어있어? do 여기에 do 들어있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 그려봤더니 안만 길어봤자 벌써 한국어 I고요 이거 벌써 안만 길어봤자 한국어 U고요 왜 V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벌써 한국어 U고요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돼요? day 되죠 그러니까 do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돼요? day 되죠 됐습니까? 만약에 나의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으면 5번 문장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됩니까? My brother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하면 play예요? plays예요? 왜요?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두가 아닌 뭐가 들어있는 표현 써야 된다? 더즈가 들어있는 표현 써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숙제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숙제를 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이번 문장은 우리는 매일 숙제 안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We don't our homework every 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당연히 아니죠 또 이릅니다 We don't do our homework every day 해야죠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We don't 하고 나서 끝내지 말라고 이 do는 do 속에 하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뭐가 겹쳐 있는 거야 do가 또 들어있다고요 do 속에 do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read 속에 뭐 들어있어? do가 들어있어. 만약에 내가 만화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됩니까? I don't read comic books 되죠. 여기에 있던 do가 don't가 되면 read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잖아. 앞에가 아니고 뒤에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이 we do라면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we don't do 해야 되겠죠.
자, everyday라는 대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숙제를 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희들은 하니? Do you? Do your homework. 여기도 마찬가지. 제발 얘 좀 빼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How often do you your homework가 아니고 How often do you do 해야 된다고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거? 그렇죠? 아닌가요? 또 얘기 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8번 이상 얘기할 땐 그때부터는 세금을 좀 받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아니면 벌금을 드리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넌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오케이. 무엇을? 수영을 한다. 이렇게 자르면 돼? 안 돼? 여기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오케이.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존재한다? 수영을 하다라는 하다시가 한 단어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르면 우리말에서는 무엇을 한다처럼 보이지만 영어 만들 때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로 시작해야 되겠죠? 누가 다? You swim. How often? On Sundays.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수영한다. On Sunday. On Sun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often? 같은 표현. 뭐다? 그렇죠. Every Sunday.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추가적인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겁니다. 뭘 한 적 있냐? 여러분들 이런 거 한 적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끼일 차례다? Every가 끼일 차례입니다. 자, many, book, books, mone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A lot of book, books, money. 싹 다. 아, book도 되고. books, 그리고 money. 얘 뜻은, 이 세 가지 뜻이 우리말 한글 뜻은 셋 다 똑같다.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많은 책, 많은 돈, 많은 책돈. 됐습니까? 자, 근데 many 뒤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many는 양이 많은입니까?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많은입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뒤에 복수형 와야 된다 했죠? 반면에 much는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으니까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와야 된다 했죠? 하지만 a lot of하고 lots of는 many로 탈바꿈할 수도 있고 much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every book, books, money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방금 했던 거 한번 쳐다보고 나서 대답하면 돼요.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맞겠다?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당연히 every book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every book을 해석하면 뭐다? 모든 책이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All books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예방접종 하나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자, every book 앞만 길어봤자 아니 앞만 길어봤자 it all books 앞만 길어봤자 day 뜻은 모든 책, 모든 책인데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해보자.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고 뜻은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뭐 해야 될 것 같지만 day 취급해야 될 것 같지만 문장 속에서 행동은 누구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행동한다. 라고 이제 지금 예방접종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질문을 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방화쇠를 하나 딱 심어놨어요. 다음번에 제대로 당기세요. 됐습니까? 못 당기면 내 발달을 좀 시키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은 주제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뇌를 좀 쓰기를 바래요. 영어 솔직히 뭐야? 암기 과목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암기 과목을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이제 탐정학원에 온 거야. 탐정학원에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번에 범인을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엉뚱한 범인 붙잡아가지고 사형시키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난 분명히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every book 밖에 안 된다는 얘기 했고요. 뜻은 모든 책들이지만 문장 속에서 행동은 누구처럼 한다? it처럼 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뜻이 모든 책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얘를 자꾸 데이 취급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건 every Sunday 하고 on Sundays는 매주 일요일마다 라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often do I swim? 자동차에 또 치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수영하는 거지? 야, 매주 일요일마다 수영하잖아, 바보야. 오케이, 자, 또 칼질합니다. 난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데요. 누가? 얼마나 자주? 매일 밤. 무엇을? 라디오. 뭐 한다? 듣는다. 예, 무엇이고요? 듣다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뭐 외워야 할 수거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렇죠? 뭐뭐에 관심 갖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 입이 안 떨어집니까? 얼마나 있는 건데?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Be proud of. 그럼 이제 외워야 할 수고가 뭘 것 같아요?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됐습니까? Listen me야. Listen to me야. Listen to me. Listen to me carefully.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Listen to me carefully. Listen to. 뭐뭐를 듣다. 됐습니까? Listen은 그냥 안 쓰이고요. 뭐뭐를 듣다 할 때 전치사 앞제비시 to가 필요합니다. Listen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다? I listen to. I listen to what? The radio. How often? Every night. Every night 하고 같은 표현은 at 2 엄마다 at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됐습니까? night 밤이란 뜻이고 셀 수 있어 없어?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못합니까? 하죠. 그래서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오케이. 오래간만에 복습으로 이 대답 듣고 싶다 해봅시다. 그쵸? 됐습니까? Listen to the radi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질문은 너는 매일 밤 뭐하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칼질. 누가? 어떻게? 어디로? 뭐한다? 학교에 간다가 한 덩어리입니까? 학교에 간다라는 하다시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가 붙어있어야 있죠. 누가다? 영어로 이제 하셔야죠. 누가다? They go. Where? To school. How? By bus. By bus의 뜻은 뭐고?
버스를 타고 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는 how니까 by school, by bu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do they go to school? 걔들 학교 어떻게 가? How do they go to school? They go to school by bus. 됐습니까? 버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쓰면 안 돼. 됐습니까? 버스 타고는 그냥 내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왜 물어봤겠어? 됐습니까? 근데 쓰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같은 표현은 뭐다? On a bus. On a bus. 무슨 뜻? 버스 타고. By bus, on a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너는 매일 밤마다 무엇을 하니? 하면 되니까 무엇을 what? 너는 하니? Do you do?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every night 붙이면 되겠죠. 너 밤마다 뭐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얘랑 얘를 등장시키면 된다 했어.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됐습니까? Okay, what do you do every night?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칼질하래요. 자, 피아노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해요. 특별하죠.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칼질. 누가? 무엇을? 다 연주한다. 연주하다가 뭐지? 연주하다가 그거지 뭐. 됐습니까? 2번. 칼질.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대요. 누가? 우리는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영어를 다 공부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1번. 누가 다? They play. What? The piano. They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We study. What? English. When? After school.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그래서, 예? 예, 이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말은 은느니가 을을에게 뭐뭐 다 이런 티가 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아침을 7시에 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아침 먹는다 나는 7시에 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7시에 먹는다 나는 아침을 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요. 그 순서를 뒤죽박죽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은느니가 을을에게 뭐뭐 다 때문에 우리말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 단어를 놓는 위치 누구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으면 그 행동을 하는 거고요. 동사 뒤에 있으면 그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공부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행동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니까 we라는 말은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물어보니까 영어를 공부하죠. 영어가 공부를 합니까? 영어가 공부를 당합니까? 당하죠. 이걸 보고 목적어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얘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얘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만약에 뭐 English study we 이러면 영어가 공부를 한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English study 영어가 공부를 합니까? 영어가 공부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English는 study라는 행동 뒤에 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순서를 바꿔서 뭐야?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After school, we study English. 이렇게 해도 이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뒤죽박죽 만들면 절대로 안 돼. 특히 얘를 기준으로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주어라고 하고 행동을 하는 녀석은 그 앞에 와야 되고요. 이 행동을 당하는 녀석은 이 뒤에 와야 됩니다. 이 순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떨 때는 뭐 S고 어떨 때는 ES고 얘를 보고 A 규칙이라 했나요? A라 했어요? 1이라 했어요? A, B, C, D, E로 나누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여기에 지금 3인칭 단수형을 쓰란 얘기는 여기에 앞에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경우입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왔을 때? 아, I가 왔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 cry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does를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does를 넣어야 되면 이 자리에 뭐나 뭐나 뭐가 있는 경우입니까? he, she, it이 있는 경우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학교에서 뭘 배운 거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운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he cries. 됐습니까?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뭐? K, 그래서 C죠. 됐습니까? 그래서 Y로 끝났는데 몸 A, E, A, E, I, E, O, U, Y야. A, E, I, E, O, U 빼고 Y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A, E, I, E, O, U, Y야. A, E, I, E, O, U 빼고 Y야. 빼고 Y죠. 그걸 보고 간단하게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B, ES 쓰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O로 끝나는 동사 뒤에는 ES를 붙인다. 그 다음에 그는 잠잔다 he sleeps. 얘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A죠. 됐습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녀가 온다. She comes. A, B, C, D, E 중에서 S만 붙이면 되는 A의 규칙이죠. She co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먹는다. He eats. A, B, C, D, E 중에서 A죠. 동사 뒤에 S만 붙이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녀는 플레이 한다. She plays. A, B, C, D, E 중에서 D죠. A는 모음 Y죠. 됐습니까? 아, A, E 뭐가 모음인지도 알아야 된다 했어. 시컷 모음. 달달달달 멍청하게 외운 애들 있어. 모음 Y는 그냥 했으면 붙이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걔한테 야 뭐가 모음인데 물어보면 몰라요.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까 그게? 됐습니까? 아, A, E, O, U라고 분명히 A, E, I, O, U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그녀는 원한다. She wants. A, B, C, D, E 중에서 A, S만 붙이면 되는 경우. 그다음, 그녀는 필요로 한다. She needs. A 규칙.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섞는다. He mixes. 됐습니까?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B고 이유는 무슨 뭐 알파벳 O 또는 소리는 뭐? S, Z, X, X 소리로 끝나면 ES 한다. 그러면 얘가 믹스죠. S 소리로 끝나죠. S 소리로 끝나면 알파벳 기준으로 얘기하면 S나 X. 그 다음에 Z 소리로 끝나려면 S나 X나 Z. C 소리 끝나려면 알파벳 기준으로는 SH, C 소리로 끝나려면 알파벳 기준으로는 CH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ES 하면 된다는 게 B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가르칩니다. She teaches. 그래서 여기 또 teach 하니까 ES니까 비규칙.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운반합니다. He carries. 그래서 뭐? C 규칙.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ries하고 똑같이 mom y가 아니고 잠 y였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s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게 해볼까요? miss. 아, 그렇죠. 실수, 명사의 뜻도 있고, 그렇지. 동사로서는 실수하다. 또. 그리워하다.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여자. 미혼 여성, 미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리워합니다. She misses. 그래서 쓰 소리로 끝났죠. 그래서 뭐? P 규칙, ES 하는 규칙입니다. She misses, he mis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에 모르는 건 없죠? 됐습니까? Enjoy. 모르는 거 없다며. 뜻이 뭐냐고. 아, 즐거운이에요, 얘가? 얘는 즐거운일 리가 없죠. 이 과의 제목이 뭐야? 일반동사.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가르친 거? 하다시.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즐겁다. 무엇을 즐기다. 오케이. start는 같은 말 비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3단 변신 외웠다면. 됐습니까? 그렇죠? B로 시작하는 스타트하고 같은 말 배웠잖아. 그치? 됐습니까? 뭐예요 그게? 그렇죠. Begin이죠. Begin 3단 변신은 뭐더라? Begin, Began, Begun. 오케이. 빨리 철하시엄. Begin, Began, Begun. sing, sang, song 하고 비슷하지 않아? sing, sang, song. 노래하다 3단 변신. I가 과거형일 땐 A 됐다가 입장 밖엔 어떠실 땐 U 되는 거. sing, sang, song, begin, begin, begun. 오케이. 채식주의자 비건 아니고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한대요. 누가? 언제? 다? 시작한다. 오케이. 뭐 다 일단 칼질부터 합시다. 이건 나의 어머니가 고전 음악을 즐긴대요. 누가? 무엇을? 고전 음악을. 다? 즐긴다. 오케이. 3번. 누가? 토끼는. 무엇을? 커다란을 갖고 있습니까? 오케이. 다? 가지고 있다. 4번. 누가? 그는. 언제? 무엇을? 다? 오케이. 5번. 누가? 제스민은? 무엇을?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다? 이제 영어로 하셔야죠. 누가 다? The concert starts when? At 6 Baskin Robbins 이면 30겠죠. At 6:30. 30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익히세요. 30. 13은 뭐야? 다 쓸 줄 아시죠? 13. 됐습니까? The concert starts at 6:30. 누가 다? The concert가 다 starts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My mother. My mother enjoys what? Classical music. What music? Classical music.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누가? My mother. 다 enjoys. 오케이, 이것도 Y를 I를 고치고 ES 하고 있으면 생프로 딱밥 때리시고요. 셀프로 Y를 I로 고치고 ES 해야 돼. ES 했으면 셀프로 딱밤 때리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누가? Oh, rabbit. 다? Has. Has what? Long ears. 됐습니까? Oh, rabbit has long ears. 뭐, have's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눈이 달린 건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분명히 E에서 have는 has가 된다라고 했는데. Okay. A rabbit has long ears. 그리고 has를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저랑 나랑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has를 몇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다 he washes what his hands when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he brushes his teeth after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누가다? 재스민 studies what? English and Spanish. 그래서 여기에 2번과 5번 비교하겠죠. 2번과 5번을 왜 비교합니까? 2번과 5번 비교라는 건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때 비교하겠죠. 둘 다 동사 원형 2가 들어있을 때 Y로 끝났죠. 하지만 enjoy는 모음 y니까 그냥 s 했고요. study 같은 경우에 자음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뀐 다음에 es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분명히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그게 되겠죠.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it starts at 6:30. My mother는 she enjoys classical music. It has long ears. 얘는 벌써 안만 길어봤자 했고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전부 다 he, she, it 하다 시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현재 시제 표현하려 그러면 does가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되겠고 어떨 때는 s, 어떨 때는 es, 어떨 때는 ies, 어떨 때는 똑같이 y로 끝났는데도 s, 어떨 때는 have's가 아니다 has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래요. 누가? 데이비드는 무엇을? 다 한다. 2번 누가? 무엇을? 다.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데이비드 does his home work 하면 되겠죠. David does his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My sister reads story books. My sister reads story books.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하게 날라가서 뭐 했다고 했는 것 같은데 데이비드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배우라 했죠. 네. 그렇죠? 네. 아, 동영상 보여줄까?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데이비드가 그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데이비드 does do his homework. 오케이. 아까 더듬트라며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죠. 됐습니까? 제발 좀 이렇게 좀 그만하자고. 어? 얘 제발 좀 안 썼는데 틀린지 모르고 자빠져 있지 말고. 어? 어? 그만 좀 자빠져 있으라고. 네. 됐습니까? David doesn't do 해야지. Doesn't his homework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어찌 말했나요? 마르고 딸토록 말했죠. 네. 애국가에도 있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7. 또 설명했고 문제풀이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2번 하다시인데 이 속에다가 다 라는 의미 부분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집어넣으면 항상 don't 동사원 don't 플러스 동사원형 또는 doesn't 플러스 동사원형 하겠죠. 네. 됐습니까? 나는 읽는다. I read. 나는 읽지 않는다. I don't read. 나는 한다. I do. 나는 안 한다. I don't do. 그는 한다. He does. 그는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그래서 내가 don't 뒤에 동사원형, doesn't 뒤에 동사원형이란 얘기는 doesn't, he doesn't does야, he doesn't do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래서 이 녀석 1번이냐 2번이냐 해오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on Mondays 같은 표현 뭔지 하라 그랬고 clean의 뜻이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겠냐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일단 쇼핑부터 먼저 볼까요? 선생님이 조사해오란 거. 그래서 쇼핑은 준어 무슨 뜻도 있고 쇼핑하다라는 뜻도 있어. 아, 그러면 샵은 무슨 뜻이야? 쇼핑하는 중인도 될 수 있고 또 쇼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뭐가 어울려? 쇼핑하는 것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샵의 뜻은 샵도 우리가 뜻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샵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가게란 뜻도 있고 또 그래? 그럼 쇼핑은 이거 쇼핑하는 것하고 쇼핑하고 같은 뜻이죠.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는 쇼핑은 영어로는 쇼핑이라 해야 되겠죠. 쇼핑하다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I'm shopping. 이건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나는 쇼핑하는 중이다. 이거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죠. 뭐뭐 하는 중인. 그렇죠? 하고 있잖아. 현재 진행형 시제니 뭐니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Mondays하고 같은 표현은 일단 on Mondays의 뜻은 뭐고? 먼데이가 설명이 설마 뭔지 모르는 줄 알겠지. 월요일마다 됐습니까? 월요일마다니까 같은 표현은 뭐하고 같다? Every Mondays야, Every Monday야, Every Monday. 예. 자, 만약에 그냥 일요일마다 말고 일요일에 일요일날에 하고 싶으면 비교입니다, 비교. 일요일에 하고 싶으면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On Sunday. 네? On,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On Sunday. 일요일날. 언제? On Sunday. 얼마나 자주? On Sundays. On Monday. On Monday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다, 야, 이거는 니들이 조사해온 거를 검증하는 거잖아. 조사해온 거 아니야? 예.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죠. 한번 불시에 점검해보고, 아무것도 양손 재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래 한번 가르쳐 봐라. 얼마 잘 가르치는지. 그렇죠. 엄마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통통 비우고 자기 스스로는 뭘 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왜 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사전도 찾아보는 경험도 하시고요. 사전 찾아보면 틀림없이 뜻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니들이 뭘 단어, 요즘 학생들 단어 사전 찾아가지고 뜻 써오라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못 외워요. 뜻이 너무 많으니까 뭐 전부 다 뭐 하냐 귀찮으니까 첫 번째 써 있는 뜻만 막 찾아옵니다. 어? 아니 문장 속에서 어울리는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클린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청소하다일 때는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고 깨끗한일 때는 당연히 어떤 시인데 지금 여기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클린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깨끗한 그들의 방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당연히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다. 됐습니까? 그들의 깨끗한 방 하고 싶으면 Their clean room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Their clean room에서 clean은 깨끗하니고요. Clean their room의 뜻은 그들의 방을 청소하다라는 뜻일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사해오라는 것들은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I don't enjoy shopping. 뜻은 나는 즐기지 않는다. 쇼핑하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뭐겠냐? 여기 앞만 길어봤자 할 게 얘밖에 더 있냐?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ing 붙인 게 1번 뜻 말고 2번 뜻 다시 말해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 뜻으로 사용된 녀석을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라고 배울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뭐 하는 중이 나는 쇼핑하는 중입니다. I'm shopping 이라고 했는 거 얘를 보고 쓸데없이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 그대로 떠서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부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뭐뭐 하는 중인 하다씨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척추가 생기면서 비로소 신경망들이 모여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My father doesn't walk. 오케이. 나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On Mondays. 얼마, 언제마다? 월요일마다. 됐습니까? 월요일날 아버지는 휴무다. My father doesn't walk on Mondays. He doesn't walk on Mondays.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다? Anne and her sister don't clean. What? Their room. 그래서 앤과 앤의 여자 형제는 뭐 하지 않는다? 청소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들의 방을. 앞만 길어봤자 주어 부분 인칭 대명사 뭐니까? they니까 they don't clean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앤 and her sister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어요? 앤 대신 왔죠. 그렇죠? and 대신 왔죠. and sister 대신 왔죠. 이거는 왜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 her는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그녀를이야 그녀의야? 소유격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명사. 네, 뭐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다? He doesn't need what? A new computer. 그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는 새로운 컴퓨터 필요하니?
그는 새 컴퓨터 필요하니? 아니요. 영어로 하라고요. 그는 새 컴퓨터 필요하니? Does he need a new computer? 뭐라고요? Does he need a new computer? 뭐 다시 좀 처음부터 다 할까요? Does he need a new computer? No,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N과 N의 시스터는 그들의 방을 청소합니까? 영어로 하라고요. Do Anne and her sister clean their room? 청룡이는 구경 왔죠. 관광 왔죠. 금강산. 관광 왔죠. 관광객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고 앉았습니까? 어? 뭐라고요? Anne과 그녀의 여자 형제는 그들의 방을 청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Do Anne and her sister clean their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지금 간단 버전으로 보면 They don't clean their room이니까 Do they clean their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Do they clean their room? 하고 똑같은 규칙. Do Anne and her sister clean their room? 너의 아버지께서는 일요일마다 일하시니? 너의 아버지께서는 일요일마다 일하시니? Does your father walk on Mondays? 어떤 규칙대로 하면 돼? Does he walk on Monday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Does he walk on Mondays? Does your father walk on Mondays? No, he doesn't walk on Mondays. 됐습니까? 너는 쇼핑을 즐기니? Do you enjoy shopping? No, I don't enjoy shopping. 됐습니까? 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에릭은 무엇을? 며칠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자를 필요가 없다. 이거 하다시 덩어리다. 좋아하지 자르고 않는다가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그 다음 계속 2번. 누가? 어디에? 집에. 언제? 일찍. 다 오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누가? 무엇을 얻지 전혀 다 드시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어떻게 안 드시는데 전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면 한 토막을 차지할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다는 붙여서 영어로 표현합니다. 에릭은 좋아하지 않는다. 에릭 Eric doesn't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Eric은 he하고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He doesn't like. Eric doesn't like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Eric은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하는 거일 수 있겠죠. Eric은 채소를 좋아하니? Does Eric like vegetables? No, he doesn't like vegetables. 그 다음에 그녀는 오지 않는다. She... Home early. She doesn't come home early. 자, home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She doesn't come home early. 그녀는 집에 일찍 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No, she doesn't come home early. 라고 대답하는 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집에 일찍 옵니까? 라고 묻는 문장은 Does she come home early? No, she doesn't come home early. Does she come home early?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드시지 않는다. My grandparents don't eat fast food at all. 오케이, 이거 아직도 doesn't라고 하는 답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My grandparents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를 grandparents라고 할 수 있고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얘는 재미로 붙여놨겠냐? They don't eat fast food at all. 그래서 at all의 뜻은 그래서 뭐다? 뭐겠다? 생각해보라 했죠. 그래서 at all은 전혀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는 일은 뭘까요?
무슨 씨의 역할 하나요, 일단? 그렇죠. 어찌 안 드신다고요? 전혀 안 드신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한다? 에드월드는 뭐를 강조한다? not을 강조한다. not at all 하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야, are you tired? 라고 물어봤어. 그치? Yes. Are you tired?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No! 아, we 아. aren't tired at all. 이러면 무슨 뜻이야? 아니요. 우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t all은 뭐를 강조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not 블라블라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홈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더라. 집이란 뜻도 있고 집들이란 뜻도 있어? 아니요. 그럼 뭐 홈즈는 뭐하지? 오케이. 집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겠다. 아.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다. 그렇군요. 이게 뭘 어쨌는데요? 이게 홈의 특이한 점이죠. 홈의 뜻이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을 하는 거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나는 학교로 간다. 나는 간다. I go 학교로 to school. 난 집으로 간다. I go home. 이게 필요가 없다. 왜? 자, 집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명사죠. 하지만 집으로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뭔 사겠어? 부사겠죠. 뭐가 부사라 그랬더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집은 아니 home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그냥 I go home 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 집어넣으면 틀린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eel happy 누가다? I feel happy다. when 오늘 나는 오늘 행복한 감정이 느껴진다 이고요. 이거하고 완전 똑같은 표현은 뭐 이거 I feel happy today나 지금 여기다 쓸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뭐 쓸 것 같아요? 그렇지. I am happy today 하고 결국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행복한 감정이 느껴진다 오늘이나 나는 오늘 행복하다 나 똑같은데 네. 그런데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얘는 비동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밑에 답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오늘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I don't feel happy today 라고 하면 되겠고 I am happy today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I'm not happy today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똑같 I don't feel happy today나 I'm not happy today나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not을 집어넣는 방법도 다르고 이걸 가지고 묻고 싶어 너는 오늘 행복한 기분이 드니? 라고 이걸 가지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Do you feel happy today? 가 되겠죠. 예.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되겠다? Are you happy today? 가 되겠죠. Are you happy today? Do you feel happy today?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 할 때 얘랑 똑같은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예방접종 하나 더 해드렸어요.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뜻은? 모든 책들. 됐습니까? 하지만 it이라고요. 이거 예방접종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I feel happy now. I am happy now.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됐습니까? 하트 날린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됐습니까? 야, 좋지가 않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다? He has. What? A pet. 그는 애완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는 애완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doesn't have a pet. 이라고 하면 되겠죠. He doesn't have a pet.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No, he doesn't have a pet 하는 거죠. 그는 애완동물 내가 이 말 하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너는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Does he have a pet? 했더니 No, he doesn't have a pet. 뭐 doesn't he have? 다 성공했죠? 마음속으로? 됐습니까? 성공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You read what? The newspaper. How often? Every day. 너는 읽는다. 무엇을? 신문을. 얼마나 자주? 매일. 너는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다를 너는 매일매일 신문을 읽지 않는다로 바꾸면? Newspaper. Every day.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4번 하겠죠 뭐. 누가 다? Sally goes. Where? To church. How often? Every Sunday. 그래서 church의 뜻 모르는 사람 자수하세요. 오케이. 그 왜 아직도 몰라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몰라요. 교회죠 교회. 아 나 이거 Sally goes to church every Sunday. Sally가 간다. Where? 어디 가는데? 교회. 교회 얼마나 자주 가는데? 일요일마다. 교회네. 됐습니까? Sally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됐습니까? Sally is a Christian, right? Right? 맞아? Christian 맞습니까? Christian이니까 Sally goes to church every Sunday 하는 거죠. 기독교인 Christian이라 하죠.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Sally는 일요일마다 교회 안 다니는 이제 not Christian 만듭시다. Sally는 일요일마다 교회 안 갑니다. Sally doesn't go to church every Sunday. Sally doesn't go to church every Sunday. 여기 선생님이 추가로 해보라고 한 거 오케이, 너무 많죠 이 정도 숙제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돼가지고 시험 대비하려 그러면 그럼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 선수들 너무 약해. 우리 선수가 너무 약해가지고. 선수 보호해야 됩니다. 네, 채빈이 니네 학교 찾아갈게. 우리 채빈이 선수는 채빈이 보호해야 되니까 시험 같은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쌤 나가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부모님들은. What? 다? 마시지 않나? 됐습니까? 이렇게 자르지 않는 이유는 마시다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를 이유가 없죠. 그 다음 2번. 누가?
무엇을 다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쓰다 이러니까 또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사람은 없겠지. 네. 됐습니까? 여기는 착용하다 라는 하다시를 쓰는 거죠. 착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My parents don't drink coffee.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아니요? 아니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커피는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예. 저 옆에 가 커피 세 갖고 와. 커피 세 갖고 와. 알았어? 오케이. 너 오늘 밥 먹을 때 밥 공기에 쌀 몇 알이 있었는지 세 갖고 와. 또 먹세요. 오케이. 라이스 라이스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브레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브레드가 무슨 뜻이길래? 빵 셀 수 없죠. 없어요? 됐습니까? 어떻게 빵을? 오케이. 빵은 초콜릿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겠죠.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니까. 어이없네. 이게 다 여러분들 초딩 때 했던 건데 그때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네요. 네,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이 패러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doesn't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마이 패런츠한테 물어보면 되고, 예, 안만 길어봤다 했더니 뭐가 되니까? They don't drink coff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계속하면 되겠네요. 누가 다? She doesn't wear glasses. She doesn't wear glasses. Glasses. 안만 길어봤자. 네. She doesn't wear them. 됐습니까? 네. 무슨 격자리야? 목적 격자리죠. 됐습니까? She doesn't wear them. She doesn't wear glasses. 됐습니까? Where의 3단 변신. Where, were, won. 기억나시죠? 맞췄다. 됐습니까? 드링크의 3단 변신. Drink, drank, drunk. Sing. Sang. Song. 그렇죠? 그 다음에 됐다. 붕붕. 요술 자동차.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이는 조금 더 에너제틱해지면 훨씬 나을 텐데. 뭘 것 같아? 에너지. 신난? 신나게야. 됩니까? 에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끝에 뭐 붙이고 싶다? 물음표 붙이고 싶다. 여기서 설명 다 했고 문제 풀이하면 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노래를 잘한다를 우리말 뜻 뭐로 바꿔라? 너는 노래를 잘하니? 말이죠. 일단 얘 누가다 뭐 끝낼 게면 누가다 you가 sing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줘?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시 부사죠. 됐습니까? You sing well. 너 노래를 어찌한다 어떤한다? 어찌 잘한다. 됐습니까? 너 노래 잘하네를 넌 노래 잘하니? 묻고 싶으면 Do you sing well?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노래로 쓴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세요. 아뭐 방금 바꿨는데. 그렇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물음표 맞췄다. Do you sing well? 물음표를 안 들었어요. 예, 그러면 틀립니다. 네, 틀렸어. 물음표 Do you sing well? 너 노래 잘하니?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채빈이는 뭐라고 답한다? No, I don't.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그랬겠다? No, yes, I do. 이러겠죠. Do you sing well? Yes, I do. 시끄럽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누가다? They co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From where가 왔죠.
어디로부터 왔다? 그들은 프랑스 출신이다. 됐습니까? 그들은 프랑스 출신이다를 그들은 프랑스 출신이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Do they come from France? 하고 물음표. Do they come from France? Do they come from France? 오케이. Okay. 그래서 Do they come from France라고 물어봤는데 걔들이 서로서로 Bonjour, Mademoiselle 이러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Yes, they do 라고 대답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만약에 걔들이 Ich liebe dich, Guten Morgen 막 이러고 있다면 No, they don't. They are from Germany 이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걔들이 What I need 뭐 이러고 있다. 뭐 뭐요? 와 아이니는 사랑하던데요. 뭐 그래 하여튼 그러고 있다면 No, they don't. They are from China 하면 되겠죠. 걔들이 서로서로 건니찌와 곤방와 이라사이마세 이러고 있다. 그러면 No, they don't. They come from Japan 하면 되겠죠. 저렇게 있어요. 몇입니까? Yeah. Hey, do they come? 그런데 이거 똑같은 표현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They come from France. They come from France 하고 똑같은 표현 어디서 배운 거야? They come French? No, no, no. Nice try, but that's not right. That's wrong. They from France 하고 같다고? Nice try, but that's not right. They are from France. 하고 똑같지 않아? 머묵기, 머물어보기, 출신 묻기, come from 또는 be from. 그래서 they are from France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렇죠. Are they from France가 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Are they from France? Do they come from France?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be 동사 썼으니까 묻는 말은 are they 될 거고 하나는 일반 동사 하다시 do 썼으니까 do they come from이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르기 누가 더? She teaches what? Japanese. How often? 그래서 그녀는 일요일마다 일본어를 가르친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녀는 일요일마다 일본어 수업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Japanese on Mondays 하면 되겠죠.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하고 물음표 꼭 하세요.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Okay. Yes, she. 여기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yes, she is. 안 가르친다면 no, she isn't.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라고 하는 사람은 셀프 딱 보면 때리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가르친다면 yes, she does. 안 가르친다면 no, she doesn't. 선생님 방금 했는 건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날 예정이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Yes, she is.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Yes, she does라 했죠. Is she tired에 대해서 Yes, she is. No, she isn't라고 대답해야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썼느냐에 따라서 묻고 답하기 비동사가 대답하는 말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하다시 do does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한 몇 번쯤 얘기했지? 방금 이 얘기 15번쯤 얘기했죠. 됐습니까? 초등 때는 안 들은 거야? 초등 때는? 저 초등 때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누가다 Mr. Jones has what? Two daughters. 그래서 존스 씨는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존스 씨네 집에 딸내미 둘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존슨 씨는 딸내미 둘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슨 씨네 집에 딸 둘이 있습니까?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그래서 딸 둘이 있다면 Yes. Yes. He does. 안 가지고 있다면 No, he doesn't. 자, 그나저나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존슨 씨는 딸이 몇 명 있는지 물어보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How? Many? 더러즈. How many daughters? Does Mr. Johnson have? 됐습니까? How many daughters does Mr. Johnson have? 존슨 씨의 딸내미 몇 명이에요? How many daughters? 자, 이거는 이 문제 풀이 한 거 아니야. 네. 이 앞에 how many를 쓰면 안 돼. 네. 이건 내가 추가 질문 한 거야. 네. How many daughters does Mr. Johnson have? 됐습니까? 오케이. 몇 명이나 딸내미 몇 명인지.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 일부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daughters가 여기 뒤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daughters의 위치를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거 자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daughters를 이 자리에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to daughters가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 읽기 할 때 여기 끊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고요. 그래서 일부분이 궁금할 땐 같이 따라갑니다. How many daughters does 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또 하라네요. 누가 다 Jack and Danny가 다 play what? When? Jack과 Danny는 배드민턴을 친다 방과 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잭과 데니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됐습니까? Do Jack and Danny, Danny 하나 빠졌네.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드민턴 치다. 축구하다, 야구하다, 이제 뭐 할 것 같아? 오케이. 피아노 치다, 오케이.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다? 플레이 더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하다? Play the violin, play the flute, play the drums. 됐습니까?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Play가 들어가서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는 어도 쓰면 안 되고 더도 쓰면 안 된다 그랬어.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play volleyball, play badminton. 반면에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일 때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일 때는 반드시 더를 넣어야 된다 그랬어.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얘기해 줬다. 다음번에. 예. 오케이.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얘들이 우리말로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0단계, 기본 단계죠. 그래서 A가 뭐라 그랬을까? 우리말로 잘도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 그랬겠어, 애가? 그는 휴대폰 갖고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대요? 갖고 있대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Does he have a cell phone?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Yes, he is야. Yes, he does야. Yes, he does. Yes, he does.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does가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하겠죠.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does가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2번하고 3번은 사실은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구분할 수도 있고 같다 그래도 되고요.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Does he have a cell phone? Yes, he does. 여기에 있는 do나 does는 이거 다 할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자, 일단 첫 0단계는 뭐라고요? 오케이,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죠. 여기에 힌트가 되는 건 바로 얘죠, 얘. 됐습니까? 얘가 힌트가 되죠. 아주 큰 중요한 힌트죠. 됐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을까? 너는 댄스 수업 받냐고 물었겠죠. 그렇죠? 너 댄스 수업 받아? 그랬더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죠. 그래서 너는 댄스 수업 받니? Do you take dance lessons? 라고 물어봤겠죠. Do you take dance lessons? 그랬더니 대답은? No, I don't. 됐습니까? 여기에 두 보이죠? 여기에 don't 할 때 두 보이죠? 1번 1, 2, 3, 4 중에서 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죠? 0단계 해보면 뭐겠어요? 누가니? 너의 삼촌은 사냐? 어디에? 시골에서. 너의 삼촌 시골에 사시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 같죠? 그럼 완성시키면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그랬더니 대답이 Yes, he does. Your uncle, 안만 길어봤자 he죠. 됐습니까?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Yes, he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0단계죠. 자, 그러면 첫 A가 말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겠다? 에밀리는 요리를 잘하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잘한다는 것 같아? 못한다는 것 같아? 잘한다는 것 같죠. 거기다가 부가적인 정보도 이렇게 뒤에다가 한 문장 덧붙여 놨죠. 자,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Emily cook well? 했더니 대답은 Yes, she does. 한 다음에 추가 정보 She's a good cook.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녀석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쿠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 할 거고 안 된다고 할 거고 이유를 물어봐도 답할 수 있죠. 쿠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버전으로 바꿀 거냐 하면 여기에 싱으로 바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바꿔야 될 부분들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Does Emily sing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어쩌고저쩌고 보이고 있고 0단계 늘 청룡이는 안 해도 되죠. 청룡이가 하겠다. 너무 쉬워갖고 나는 딴짓 할 된다. 0단계 해주세요. 기본 단계. 아, 리라. 자, 요 부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문화와 영어를 쓰는 영미권의 문화가 뭐가 다른지를 이해해야지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한번 일단 읽어보세요.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뭐? Mr. and Mrs. Smith죠. Mr. and Mrs. Smith. 그리고 Mr. and Mrs. Smith의 뜻은 오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스미스 씨 부부라고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영미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Mr. and Mrs. Smith가 스미스 씨 부부가 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문화가 다르냐? 여러분들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이 똑같아요? 다르죠? 자, 근데 영미권에서는 어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옛날엔 어떻게 했냐. 여자도 성이 있겠죠. 남자도 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죠. 얘들은 순서를. 우리는 성 먼저 쓰고 이름을 쓰죠. 자, 그런데 이 영미권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의 성을 남자 성하고 똑같이 바꾸는 문화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Mr. and Mrs. Smith의 뜻은 뭐다? 스미스 씨 부부다. 됐습니까? 여자의 성이 옛날에는 스미스가 아니었는데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서 자신의 성이 만약에 김 씨였는데 이 씨 성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김 씨였던 사람이 이 씨로 성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문화적인 차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말 0단계 하면 스미스 씨 부부는 너의 새 드레스를 모한일 것 같아요. 이걸 쳐다봤죠. 좋아하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문장을 상상하는 능력. 그렇습니까? 스미스 씨 부부는 너의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하냐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 같죠. 마음에 안 들어한대요. 그럼 완성되면 뭐라고 물어봤고 Do they로 할래요? Do they? Do they like your new dress? 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은 No. They don't like it. It은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그 스미스 씨. New dress. No, they don't like my new dress. 됐습니까? 그들은 나의 새 드레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A가 하는 말은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Do Mr. and Mrs. Smith like your dress?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Do they like it?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라고요 이거? Do they like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they don't like it.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거 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 채빈이가 하겠대요.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 뭔데? 자, 제일 먼저 뭐 쓸까요? 이거 쓰겠죠? 그쵸? 2번은 뭐 쓸 것 같아? 2번하고 3번은 사실 뭐 똑같은 거긴 한데.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죠. 그리고 놓고 여기에서 이제 밑줄 끄면 설명할 거는 얘가 1번이고 여기는 두가 두 개 보이는데 앞에 거에 대한 얘기야? 뒤에 거에 대한 얘기야? 앞에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럼 3번은 여기는 앞에 거 두에 대한 얘기야? 뒤에 거 두에 대한 얘기야? 앞에 거 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Do you do homework? 4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I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본동사. 됐습니까? 본동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래? 본동사가 뭔지 설명해봐. 다 써있는데 이 정도면 설명할 수 있지 않니? 뭐가 본동사인데? 본동사가 뭔데? 동사. 그런 말은 나도 알았다. 너 얼마나 멍청한데. 하다란 뜻으로 사용된 두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본동사라고 한다고요. 하다란 뜻으로 사용된 두를 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여러분 복습 진짜 안 하는구나. 어 자랑이다. 시작해야. 어 I don't do homework 할 때 얘는 벌써 설명했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 본동사죠.
얘 말이야 얘. 됐습니까? 얘가 얘야 지금 얘가 얘. 얘가 얘가 된 게 아니고요. 얘는 얘인 거야. 이건 본동사야.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부정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두가 두 개 있는데 얘, 이 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본동사라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문 조동사. 결국 조동사라고 불린 녀석들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do나 does를 보고 조동사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do homework?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yes I do.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대동사가 커다란 동사란 뜻이라 그랬죠, 내가. 그렇죠. 대신은 하나시라 그랬죠. 만약에 누군가가 뭐라고 물어봤냐?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 뭐라고 그래요? Yes. She does. does죠. 이 does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1, 2, 3, 4 중에서. 의문 조동사죠. 조동사를 양념시라고 그동안 불렀고 뒤에는 뭐의 무슨 형태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는 얘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지우겠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does는 뭐 대신 왔다? likes it 대신 왔다. 도대체 왜? likes it의 뜻이 뭐길래? 그것을 좋아한다. 그래,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 아닌데, 또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신은 하다시 대동사. 그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두 명은 멍하니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놓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 공 같은 거를 뭐 던져서 뭔가 맞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농구공을 던져서 슛골인 시킨다든지 이럴 때 그렇죠? 요거 이제 요게 처음 딱 던질 때 아주 미세하게 빗나가는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90도 각도로 탁 던져야지 저게 싹 45도 각도로 탁 던져야지 탁 들어갔다 치자. 그렇죠? 근데 내가 약간 어긋나갖고 44.5도 정도로 탁 던졌어. 그렇죠? 출발할 때 뭐 큰 차이 납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까? 미세한 차이죠. 그렇죠? 꼬리. 근데 45도로 던지면 들어가는데 44.5도로 던지니까 안 들어간대. 왜 그렇게 될까요? 거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탁 던지는데 처음에 시작 이렇게 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요만큼만 차이 났어. 그렇지. 아주 살짝. 근데 저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이 거리는 이렇게 여기하고 완전 차이 나네. 진짜 출발할 때는 요만큼 차이 나는데 끝에 가면 막 차이가 커지네. 그치? 어? 그렇잖아. 그쵸? 출발할 때는 진짜 얘랑 나랑 별 차이 안 났어. 그치? 근데 나중에 3학년쯤 되니까 얘 시험 점수는 이런데 내 시험 점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요. 응?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공부하려 그러니까 뭐 목말라갖고. 그렇죠. 시험 기간에 이제 자, 이제부터 열심히 시험 공부 시작하자! 이랬는데, 책상을 봤더니 더러워서 그때부터 책상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책상 정리 다 했어. 그렇죠? 책상 정리 다 하고, 아,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 이거 문제 풀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목이 또 마르죠. 그렇죠? 그럼 또 물 마시러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물 마시고 나서 공부하자 했는데 갑자기 또 배가 살짝 고프죠. 아, 그럼 뭐? 그래서 떡볶이 사 먹으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나서 했더니 졸리죠, 그렇죠? 또 한숨 자야 되죠, 그렇죠? 아, 졸리죠. 그렇잖아.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졸긴 한데 오길씨 졸긴 한데. 아니, 내가 니들이 실제 그렇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니들이 뭐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 하는 것 같아? 어? 정신 비유적인 표현을 좀 이제 알아들을 나이도 됐어. 어?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도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얘는 뭐라고 부른 녀석이다? Does he have a cell phone? 얘는 뭐? Yes, he does.는 뭐예요, 그러면? 대동사면 얘를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얘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Yes, he. 아, 그렇구나. Has a cell phone. Has a cell phone. 아, 다 쓰기도 귀찮다. Has a cell phone. 길어, 짧아. 그래서 귀찮아서 이 자리에 does를 대신 쓴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yes, he does 할 때 does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your uncle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He. He. He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 인칭 대명사. 대명사는 그럼 뭘 보고 대명사라 부르겠어? 명사 대신 온 걸 대명사라 그러겠지? 네. 동사 대신 온 거는? 동사 대신 온 건? 대동사. 대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take dance lessons? 두를 보고 뭐라고 불러? 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겠고 No, I don't 했어요. 이 don't 할 때 이 두를 보고 뭐라 불러? 자, 이걸 대동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뭘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생략이죠, 이번엔. No, I don't. No, I don't. 아, 조동사 뒤엔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No, I don't take dance lessons를 생략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겠어? 부정조동사라고요. 그러면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의문조동사. Yes, he does. Yes, he does는 뭐? 대동사니까 얘를 이번엔 지우고 yes he lives in country. 그 다음에 얘는 뭐 의문 조동사 yes he 니까 yes he 아 yes she cooks well. 얘는 뭐고? 의문 조동사. No, they don't니까 얘는 뭐? 부정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원래 모습. 자, 그래서 does Emily 뭐 해보기로 했죠? 질문을 바꿔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Emily sing well? 이라고 물어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노래를 잘한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yes, she does. 한 다음에 she's a good singer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er이 붙어야지 사람이 되죠. 됐습니까? 반면에 쿠커는 er이 붙으면 도구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니? 오케이. 2번 누가? 언제? 어디에? 문이 가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일어나니? Do you get up? 하든지 또는 Do you wake up? 그 다음에 남아있는 early 하면 되겠죠. Do you wake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됐습니까? Do you wake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오케이. 누군가가 준호한테 Do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 do. 그래서 얘는 뭐니까? 니까 얘 지우고 뭐 써도 된다? Yes, I get up early. 그래서 얘 뜻이 뭐라서? 일찍 일어나다 니까 무슨 시동어리? 일찍 일어나다 니까 그래서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누가니?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Where? To school. When? Does she go to school today? 이라고 만약에 today가 오늘이다. 무슨 요일? 화요일. 영어로 Tuesday. Tuesday고 공휴일 아닌 Tuesday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렇죠? 대답은 자동으로 뭐가 됐겠다? Yes, she does. 그래서 얘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된다? Yes, she goes to school today. Goes to school today의 뜻이 뭐니까? 오늘 학교에 가다 라는 무슨 시동어리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does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워크북 풀어 해 풀이는 하나도 안 했을래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숙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맞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된 거 없죠? 오늘 문제 풀이하면서. 어 그러면 다 맞아 틀렸는 거라든지 새롭게 알게 된 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필기를 한다. 필기는 지금 다 한 거 아니야? 다 끝낸 거 아니야? 틀렸거나 새롭게 알게 된 건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워크북 꺼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 해오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챕터 제목은 뭐? 명사와 관사. 지난 시간에 명사와 관사에 대한 얘기 좀 해치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하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란 여러분들한테 저 막 영어 공부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막 처음 막 하는 애들도 있죠. 아닌가요? 없나요? 영어 공부 중학교 와서 처음 하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학교에? 없어요. 다 했어요, 영어 공부? 초등학교 때 됐어요. 어. 아, 맞네. 너 학교에서 참 배우지. 맨날 놀다가 근데 제대로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해 보자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없습니까? 아, 예. 왜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야, 난 명사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명사는 뭐 유명한 사람 명사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그렇죠? 난 명사가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준호야, 준호야. 명사가 뭐야? 그럼 뭐라 그럴래? 이름씨요. 오, 그렇지. 어, 이름씨다. 그렇지. 명사는 이름씨다. 또 명사가 뭔지 물어보면 이름씨다. 또. 예, 그 다음에 뭐 물음표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뭐 물음표랑 관계돼서 명사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고 했더라. 명사란 이름씨다. 그 두 번째 정보 뭐? who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 누구의 뜻이 다양한데 그 중에 누구라는 질문일 때 거기에 대한 대답 명사다. What의 뜻도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어떤이란 뜻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때 그 녀석을 보고 무엇이니 이런 거 여기 앉아서 많이 했잖아. 무엇이니 지우개. 됐습니까? 이게 명사라고요. 네. 우리는 공기 중에 무엇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산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뭔가의 이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거죠?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혹시 교회 가본 사람 있으면 뭐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대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하대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눈에 보여요? 아니요. 오케이. 어디에만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런 명사죠. 됐습니까? 또 명사에 대해서 또 뭐 한마디 더 하라 그러면. 명사는 뭐를 할 수 있는 녀석이다? 암만 할 수 있는 녀석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걔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인칭 대명사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명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종류가 좀 있다고 했는 것 같아. 그쵸? 대표 서로 다른 애들 대표 몇 개 불러올게. 일단 같은 명사인데 같은 명사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대. 첫 번째 이런 녀석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종류의 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류의 명사도 있고요.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명사인데 종류는 좀 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명사 설명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명사도 있죠. 그렇죠. 뭐 여기 같은 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됐습니까? 이런 명사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 둘이는 같은 종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 쓸까? 어? 북스? 북스를 쓰겠다고? 북 있는데 왜 북스를 왜 써? 오케이. 뭐 이런 거 쓰지 뭐. 피스가 뭔데? 평화. 그래서 이렇게 명사는 총 명사 안에도 몇 가지로 나뉜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바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 책, The Book. 그 책들, The Books.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권 책, A Book.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권 책,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보통 명사라고 한대요. 보통이야. 보통 명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셀 수 있어야 되고 무슨 형이 존재해 셀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이 존재해야 된다. 됐습니까? A desk, a chair, a pencil, a bag. 참 많죠 보통 명사. 이 세상에 보통 명사 몇 개쯤 있을까? 천 개. 천 개? 그걸로 되겠어? 오케이. 내일까지 세려오세요. 자, 그 다음에 머니 어머니 되죠? 어머니 안 돼? 어머니 안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모두 안 되는 거지. 어머니가 안 되면 따라서 안 되는 건 머니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더 머니는 될까? 당연히 되죠. 그 돈. 돈은 셀 수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할 때 더 쓰는 거야. The money, 그 돈. 아까 내가 거기 식탁 위에 올려놨던 그 돈 어디 갔어? Where is the money? 이런 애들 여기에 식구로서 같이 존재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녀석도 여기 속하고요. 이런 녀석도 여기 속하고요. 이런 녀석도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무슨 뜻일 때 여기 속하느냐? 시간이란 뜻일 땐 여기 속해요. 시간이란 뜻일 땐 여기 속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얘가 무슨 뜻일 때? 번 횟수란 뜻일 땐 여기 속해요. 한 번, 한 번, 두 번, two times, 또는 뭐 twice. twice? 어, 그거 twice. 세 번, three times.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세 번, 자, time은 뜻에 따라서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하고 물질 명사가 되기도 한대요. 됐습니까? 아, 참, 물질 명사 아닌데. 뭐 하여튼 뭐. time은 그래서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얘를 무조건 셀 수 없는 게 아니야.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는 물질 명사인데 water가 수채화 그림이란 뜻도 있어요. 수채화 그림일 때는 여기 어디 속한다? 여기 속하겠죠. 수채화 그림이 뭔지는 알죠? 네. 그림 물감으로 그린 그림. 수채화도 있고 유채화도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물질 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명사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니퍼 구미는 이거 반드시 대문자, 이거 반드시 대문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한다?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전 우주에 구미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전 우주에 배준호가 또 있습니까? 선생님 저랑 이름 똑같은 애 봤어요. 걔랑 너랑 똑같아? 달라요. 다른 존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장소나 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의 이름을 보고 뭐라 부른다? 고유명사라고 부른다. 또 이런 얘기하면 도플갱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eace 뜻은 뭐라고 했더라? 평화. 자, 이거를 일본 놈들은 쓸데없이 뭐라고 했냐? 어려운 말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추상명사란 말이 어렵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선생님 아까 잘못 얘기했는 게 time이 여기 속합니다. time이 무슨 뜻일 때? 시간이란 뜻일 때. 여기는 타임을 아까 지웠잖아. 타임은 물질이 아니고 개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나뉘는데요. 여러분, 어 제니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구미 될까요? 없어요. 더 제니퍼 될까요? 더 구미 되나요?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고유명사는 문장 속에서 좀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특별 대우 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건 더를 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얘들은 더를 안 쓰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특별 대우 해줍니까?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첫 글자를 뭐로 써야만 한다? 대문자로 써야만 합니다. 고유명사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를 보고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짜장면 보통이 아니고. 됐습니까? 보통 명사라고 부른다. 보통 명사에 여긴 대표로는 시스터를 했네요. 됐습니까? 테이퍼 뜻이 뭐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3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몇 분이냐?